헌 것을 새 것으로 만들어주는 또 한 곳. 갈수록 찾는 고객이 늘고 있다는 이곳에선 자동차에 새 옷을 입혀준다는군요. 여기는 그 자동차 시트 이제 실내 복원 작업이라든가 패브릭 시트 직물돼 있는 거를 가죽 시트로 만들어드리는 그런 회사예요. 주로 의료가 들어오는 차량은 4, 5년 이상 된 중형 차량. 사용한 지 5년이 넘는 이 차량 시트 커버는 곳곳이 낡고 찢어졌습니다. 리무진 시트를 개조를 할 거고요. 지금 보시면 이제 시트들이 다 이렇게 찢어져서 이걸 다 벗기고 새로 이제 새로운 가죽을 입히는 작업을 할 겁니다. 그럼 이게 전체가 다 바뀌는 거예요? 네, 운전석 1열과 2열 쪽에 대한 전체적인 작업을 할 거고요. 2열도 마찬가지로 다 떼고 다시 가죽을 입혀서 수공을 할 겁니다. 일단 시트 커버를 교체하기 위해선 차량 시트, 즉 차의 좌석을 모두 빼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좌석 외에도 가죽 커버가 입혀진 부분은 모두 교체할 예정인데요. 작업자 4명이 각각 맡은 부분을 떼어내서 동시에 교체 작업을 진행합니다. 하면 몇 대 정도까지 작업? 그냥 논스톱으로 들어오면은 한 4, 5대까지는 들어오는 것 같고요. 이제 좀 간단하게 뭐 시트 갖고 장착하면 한 4시간, 3시간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트 커버를 교체할 순서. 우선 기존의 가죽을 벗겨내는 것이 작업의 시작입니다. 우선 최대한 안전하게 상하지 않게. 일반 의자와는 달리 복잡한 기능을 가진 자동차 시트 때문에 가죽을 벗겨낼 때 매우 조심을 해야 한다는데요. 새 옷 입을 준비를 마친 자동차 시트. 의뢰인이 시트 커버를 바꾸는 이유는 꼭 낡아서만은 아니라는데요. 기존에 쓰던 것이 인조 가죽이었기 때문에 천연 가죽으로 바꾸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PVC 원단을 쓰게 되면 그 앉으면 끈적거리죠. 착착 달라붙죠, 속옷이. 원단 자체가 석유화학 제품으로 만든 제품이기 때문에 이렇게 불을 붙이면 이렇게 불이 붙습니다. 이렇게 보십시오. 막 저 화학 연기 막 나오고 그러죠. 이게 저가 원단이라고 그래요. 아, 이게 난연제예요. 난연제 원단. 이런 게 끼 안 붙어요. 오, 진짜 끼 안 붙네요. 이런 재질을 써야 시트가 좋은 거예요. 불연 처리가 돼 있는 원단들이에요. 저희 회사에서 작업하는 원단들이. 불이 붙는 시트 커버는 교통사고가 났을 때 매우 위험합니다. 이런 원단들을 써서 작업을 해야 안전상에도 좋은 거죠. 일단 원단을 정했으니 이제 시트 커버 모양을 만들 차례. 몸무게에 눌리고 당겨져도 설기가 터지지 않도록 재봉틀로 단단히 바느질을 합니다. 바로 이렇게 두 개의 바늘이 동시에 박음질을 하는 겁니다. 아, 요거는 쌍침이라는 거 미신이 쌍침. 바늘이 두 개 달린 거. 요건 두 줄로 박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처럼 이렇게 두 줄로 박히는 거예요. 특히 곡선의 솔기 부분은 더욱 신경을 쓴다는군요. 여기 옆에 같은 데 벌어지지 말라고. 그 모양도 나오고. 그래서 요 재질을 대서 해주는 거예요. 요거. 특히 앉는 부분은 여러 번 두 줄 박음질을 해 더욱 튼튼하게 마무리합니다. 빨리 가서 마무리 시켜. 잘 싸.
이제 완성된 시트 커버를 씌우는 작업. 사실 이 작업이 시트 커버 교체 작업 중 가장 힘든 공정인데요. 이곳 작업자 대부분이 젊은 남자인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체중까지 이용해 온몸에 힘을 써야 되는 고된 작업. 자칫 도구를 사용하면 가죽이 상할 수 있어 오롯이 사람 손으로 당겨야 하는데요. 작업자들 몸은 금세 녹초가 됩니다. 너무 힘들어요. 네. 예쁘게 만들려면은 힘이 안 들어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틀어지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다시 재시공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이제 뭐 스펀지 부분에 더 힘을 많이 줘서 이렇게 잘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팽팽하게 당겨 씌우지 않으면 금세 모양이 뒤틀리거나 찢어질 수 있어 빈틈없이 꽉 맞게 당겨 씌워야 합니다. 10년 넘는 경력의 노련한 작업자도 이 작업을 할 때가 가장 힘들다는데요. 특히 고가의 천연 가죽을 다룰 땐 찢어지지 않게 신경 쓰면서 당겨야 해 결코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 가죽을 밀어가지고 당겨서 맞춰야 되다 보니까 쭉쭉 당겨야 돼요. 그래서 제 손이 쪼그랗다. 아침에 일을 날 때요, 손가락이 자동으로 이게 쥐가 나요. 이게 자동으로. 이렇게 씌우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씌워보세요. 오! 힘 팍팍 들어가시네. 와! 이거 안 들어가는데? 안 들어가죠. 이거 안 들어가는데요, 이거? 안 돼, 힘드시죠. 세상에 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평평하지 않은 모양의 시트일수록 더욱 씌우기가 까다로운데요. 그야말로 악천고추 끝에 차 한 대 분량의 커버 씌우는 작업이 끝났습니다. 이제 다시 원래의 모습대로 시트를 제자리에 설치해야 하는데요. 좁은 공간 속에서 계속 구부정하게 작업을 해야 하니 이 작업 역시 만만치가 않습니다. 좁은 데서 일하시면 힘들지 않아요? 힘들죠. 어떻게 제일 힘들어요? 끼울 때가 제일, 이제 아무 안 되게 해야 되니까 장착할 때가 제일 힘들죠. 고기 좀 잘 잡고. 네. 더 줘요, 꽉. 지금 흔들리는 것 같아. 네. 형, 거기 십자 좀 줘요, 그거. 자, 네. 시트도 깨끗이 닦아드리고. 네, 청소기 밀었지? 청소기 밀어봤어요. 네. 시트 커버만 교체한 이 차량 작업에 걸린 시간은 약 4시간. 작업자들이 쉴 새 없이 움직여 드디어 오늘의 첫 번째 차량 시트 천갈이 작업이 완료됐습니다. 깔끔하게 천연 소가죽 시트 커버를 입은 차량 시트. 완전 새로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성된 차를 보시면 오늘 하루도 뿌듯하게 일했구나 생각됩니다. 고객님들 딱 봤을 때 깔끔해 보인다, 아니면 뭐 좀 잘못된 부분이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잘한다고 생각하고 값비싼 차를 다루는 만큼 힘만 쓰는 것이 아니라 더욱 꼼꼼하고 섬세하게 작업하는 사람들, 그들의 하루가 바쁘게 지나갑니다. 그날 오후 눈이 번쩍 뛰는 차량 한 대가 입고됐는데요. 기다렸습니다. 고가의 외제차. 구입한 지 얼마 안 된 차량이지만 시트 커버가 말썽이라는군요. 지금 되어 있으신 여기 패브릭 시트는 먼지도 많이 나고 지금 꿉꿉하잖아요. 그렇죠. 냄새도 나고. 그래서 저희가 싹 뜯어낼 거예요.
여기다 카바를 씌우는 방식이 아니고 가죽 시트를 그대로 여기다 적용을 할 거예요. 고급 차종에 어울리지 않는 저가의 시트 카바. 더구나 화재에도 취약한 제품이라 교체를 결심했다고 합니다. 편안함도 좋지만 이제 안전성이 있어야 되니까 시트가 기준에 있던 거는 냄새도 나고 먼지도 많이 나고 그래서 좋은 차를 타기 위해서는 좋은 카바를 갖다 씌워야 된다는 걸 갖다 생각해가지고 이게 찾아오게 됐습니다. 일단 수리를 맡기로 했는데 여기 13mm. 워낙 고가의 차량이다 보니 아무래도 작업자들 긴장되는 눈치입니다. 여행 연습. 저희 여행 연습하는 거예요. 마음의 준비까지 단단히 마쳤으니 본격적으로 작업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평소보다 작업 속도가 좀 느린 것 같죠? 아무래도 이런 차를 다룰 때면 노련한 작업자들도 긴장을 늦출 수가 없습니다. 문짝 같은데 긁히면 저희가 이제 문제가 생겨서 최대한 안 긁히게 조심해서 꺼내는 편입니다. 이 음새 하나 긁히지 않게 신중하게 시트를 분해하는 작업자들. 좌석도 6개다 보니 분해하는 데만 1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야 잠깐만. 탁 조심해. 조심 조심 조심. 평범한 승용차 시트보다 크고 무거운 이 차량의 시트. 이렇게 꺼내놓고 보니 시트 접힌 부분마다 먼지가 무척 많이 쌓여 있습니다. 이게 크네. 차가 커가지고 그런지 진짜 너무 커요. 차가 크잖아. 이 시트를요. 계약을 하고 가셨는데 원판 그냥 다 초코색 가죽에 스티치는 하얀색 그리고 오늘 입고 해서 내일 출고하는 걸로 그다음에 지저분하잖아요. 가죽으로 예약으로만 잡아서 그 시간대에 딱 들어오면 그거에 맞춰서만 작업을 해요. 그러니까 하루에 작업할 수 있는 양이 몇 대 안 돼요. 왜 그밖에 안 되죠? 일단은 뭐 준비 과정이나 고객님들이 오시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뭐 가죽 예를 들어 샘플도 색깔도 자기가 초이스할 수가 있고 실 색깔 하나도 초이스할 수 있게끔 이제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드리는 거죠. 이곳에서는 고객이 원하는 색상과 모양으로 시트를 바꿀 수도 있고 온열 기능 등도 추가할 수 있는데요. 나만의 맞춤 제품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자동차 시트 커버를 교체하는 사람도 더욱 늘고 있습니다. 특히 예쁜 외관의 차량을 타는 사람들이 그에 걸맞는 차량 시트 커버를 맞추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바로 이 차량처럼 말이죠. 그런데 뭔가 작업에 문제가 있는 모양입니다. 두 번째? 네? 어디 걸어? 두 번째? 아니. 첫 번째? 첫 번째, 첫 번째. 요, 얘가 여기 갈고리. 여기 하나, 두 개. 두 번째야, 첫 번째야. 아니, 이렇게. 완성된 시트를 원래 자리에 고정해야 하는데 아무리 맞춰도 헛도는 상황. 이럴 땐 눈썰미 좋은 선배가 나서줘야 합니다. 번호 안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뒤에다 걸어야지. 그러니까 두 번째죠. 두 번째 걸어야 된다. 아니, 앞으로 밀어야지. 밀었다가 제껴야지. 나. 차량마다 다 다르게 생겨 있습니다. 그럼 차량마다 다 구조를 알아야 되네요. 네, 어느 정도는 알아야 이제 그 구조 내일은 똑같은데 이제 하는 방식마다 이제 달라서 이제 생각을 하면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우여곡절 끝에 작업을 마친 또 한 대의 차량. 고객이 원하는 가죽에 무늬를 넣은 예쁜 시트 커버로 차가 새 옷을 입었습니다. 이렇게 예쁘게 시트 커버를 바꾼 것뿐만이 아니라 좌석에 온열 기능을 추가하거나
여름에 시원하도록 통풍 기능을 넣어주기도 한다는군요. 클라우드 그런 허리 부분. 그전 시트랑 확실히 차이는 다른 게 느껴지세요? 네, 확실히 다르죠. 네. 어떻게? 그전 시트는 그냥 바람이 안 나왔으니까. 네. 그리고 확실히 이게 시원하는 게 시원하네요. 바람 나오니까. 통풍 시트를 만들기 위해선 기존의 차에 장착된 시트 커버를 벗겨내 구멍을 뚫어줘야 합니다. 이 작업은 천연 가죽이만 할 수 있는데요. 인조 가죽의 구멍을 내면 몸에 다 마찰이 생길 때 쉽게 찢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멍이 다 뚫렸어요? 예. 우와. 여기 구멍 나와서 이 바람 나온 거예요,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가죽 작업을 하는 사이 다른 작업자는 시트 내부를 수리합니다. 일단 기존 좌석에 구멍을 뚫어 바람길부터 만드는데요. 뭐예요? 바람에 나오는 구멍을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아, 망치로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뚫려요. 이 구멍으로 통해 갖고 이제 바람이 나오게끔 저희가 이제 만들어 놓죠. 이제 저희가 쓰는 이제 이게 팬이에요. 이렇게. 얘는 이제 블로우 팬이라고 해요. 이제 얘로 이용해서 바람을 이제 시원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게끔 만드는 거죠. 그리고 통풍 기능을 켜고 끌 수 있도록 전원을 연결할 전기 배선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설치한 팬과 전기선이 움직이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단단히 고정하고 폭신하게 소음까지 채운 다음 미리 만들어둔 통풍 시트 커버를 씌우는데요. 등판과 앉는 부분에 작은 구멍을 뚫어놓은 만큼 가죽이 찢어지지 않도록 신경 써서 당깁니다. 역시 가죽 씌우는 작업은 보는 것만도 힘듭니다. 온몸을 다 써야 되네요. 네. 죽겠어요. 손으로 하시는 게 아닌데. 온몸 안 쓰면 이거 집어넣기가 너무 힘들어요. 드디어 완성된 통풍 시트. 자, 과연 잘 작동할까요? 뭐예요? 바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잘 작동되고 있는데요. 앉으시면 더 시원하죠. 이제 차량에 장착할 일만 남았습니다. 다음 날도 이른 아침부터 이어진 작업. 상한 시트를 교체하거나 미리 겨울을 준비하려는 사람이 많아 요즘 일감이 늘었다는데요. 오늘 첫 작업은 허리 부분에 보형물을 넣어 만든 시트. 이렇게 모양을 바꾼 시트에 커버를 씌우는 게 가장 힘든 작업입니다. 지금 보형을 하나 집어넣어가지고요. 이 부분이 흐트러지지 않게 가장 조심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지금 여기에 잘 맞게 들어가야 예쁘게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굴곡이 많은 시트를 씌우는 건 평범한 시트를 씌우는 것보다 배 이상 힘든 작업. 이런 고강도 작업이 계속되다 보니 작업자 몸 곳곳 아프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목에 파스 붙이셨던데. 네, 예전에 좀 아파. 제가 맨날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숨어 있으니까 굉장히 이 라인 쪽이 굉장히 아파. 시트를 만들고 씌우는 일 모두 고개를 숙인 채 힘을 써야 하는 작업 때문에 목이나 어깨가 아픈 작업자가 많은데요.
게다가 좁은 차 안에서 장시간 일을 하다 보니 더욱 힘이 든다는군요. 이게 몸으로 하는 일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좀 많이 이제 좀 지치는 경우가 있고요. 좀 이제 공구를 사용하다 보니까 이제 사용을 하다가 좀 이게 다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망치를 하다가 이렇게 또 찍히기도 하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도 왜 일을 계속 하시나요? 재밌으니까요. 이 일을 하면서 보람처럼 많이 느끼고 하다 보니까 일이 재밌는 것 같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좋아서 하는 일. 이렇게 작업이 끝을 보일 때가 바로 작업의 피로를 잊게 해주는 짜릿한 순간입니다. 하루가 꼬박 걸려 완성한 외제차 시트 커버 교체 작업. 한 개에 20kg 가까이 되는 좌석을 각 자리에 맞춰 끼워 넣고 조심스럽게 조이는 것으로 작업 마무리. 이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뒤로 밀게. 시트가 트거나 틀어진 곳은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하는 작업자. 드디어 완성입니다. 먼지 타는 지저분한 천 시트 커버를 벗겨내고 천연 가죽으로 새 옷을 입은 차량 시트. 운전석에는 온열 기능도 추가했는데요. 문제 없이 작동하는지 꼼꼼하게 확인하는 의뢰인. 표정을 보아하니 합격입니다.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아, 완벽해. 하시게 잘하신 것 같아요? 잘했죠. 잘한 것 같아요. 여전히 분주하게 돌아가는 이곳. 오늘은 좀 특별한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그 요 보조석이에요. 네. 네, 등받이 있는 데가 좀 해지고. 아, 네네. 예, 네, 시트 부분이 애들 키다 보니까. 4년 전 이 공장에서 시트 커버를 교체한 고객이 찢어진 부분을 수선하기 위해 다시 공장을 찾은 겁니다. 뭐 애들 키우다 보니까 뭐 책가방 메고 시트에서 탄다든지 뭐 이러다 보니까 그 일부분만 좀 헤어졌습니다. 예. 이제 해제버렸네. 네. 과연 수선이 가능할까 신중하게 살펴보는데요. 가능해요. 네. 좀 길게는 2시간까지도 잡을 수 있어요. 예예. 예. 여기 하고요. 저쪽 조수석 이쪽도 뭐 가죽 부분도 어느 정도 타다 보면 세월이 있어서 찢어지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수나 수선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저희한테 찾아오십니다. 시트 커버 전체를 교체하는 것이 부담스럽거나 시트의 일부만 손상된 경우 이렇게 부분 수리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는데요. 하지만 부분 수리를 한다고 해서 결코 일이 간단한 건 아닙니다. 여기 안에 볼트 들어있어. 빼야 돼. 전체 시트 커버 교체 작업과 마찬가지로 우선 시트를 분해해 가죽을 벗겨내야 합니다. 이때 다시 씌워야 하는 가죽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더욱 어려운 작업이라고 하는군요. 저희가 고정시키는 이 깍지 부분이랑 가죽이랑 잘못 부딪히면 찢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 부딪히게 잘 잡고 작업해야 됩니다. 가죽이 찢어지지 않도록 여느 때보다 조심스럽게 가죽을 벗깁니다. 이제 해진 부분의 시트 커버를 제작해 교체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경력 30년 재단사에게도 쉽지 않은 일.
하나 만들고 마는 게 낫지. 이게 더 어렵죠. 어떤 점이 더 어려워요? 이제 다 뜯고 뜯는 시간을 만드는 수 있다는 거죠. 한 땀 한 땀 솔기를 뜯는 작업자. 자칫 가죽이 찢어지면 전체를 다시 제작해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 손실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제 기존 시트 커버 무늬와 이어지도록 헤진 부분을 만들어 붙이는 일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물결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렇게 물결이 있죠. 오, 네. 그럼 이렇게 그냥 결이 맞죠, 물결이. 이렇게 지금 다 네. 결이 안 맞으면 작업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먼저 하나 해주세요. 일단 기본 모양을 잡아서 넘기면 설기를 튼튼하게 있는 두 줄 박음질로 마무리. 순식간에 수선 작업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완성된 시트 커버는 제 위치에 씌우고 마치 새 것처럼 변신한 자동차 시트. 전체를 바꾸는 것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새 옷을 입힌 기분입니다. 2시간 남짓 걸린 수선 작업. 또 한 대의 차량이 말끔하게 변신했습니다. 어우, 잘 됐네요. 감쪽같이. 티가 안 나네요. 네, 만족스럽습니다. 제가 지금 한 4년 정도 됐으니까 4년 이후까지는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하루를 꽉 채우는 분주함 속에 또 하루가 시작됩니다. 30년 가까이 된 차량의 내부를 말끔하게 바꾸는 작업자들의 섬세한 손길. 그들 손끝에서 시계가 거꾸로 돌아갑니다. 그들의 땀과 수고로 추억은 남기고 세월의 흔적은 지운 멋진 차가 완성되었습니다. 마무리됐나요? 네, 지금 이제 마무리 점검 중이고요. 이제 확인되는 대로 마무리하고 이제 고객님께 인수해드릴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식도 있고 오래된 차다 보니까 리스토어 하셨을 때의 기쁨도 있고 저희들도 더 즐겁고 기쁩니다.